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대인자에 대해 세 가지 테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인자에서 교복을 벗은 방탄소년단은 청춘 2부작으로 가기 직전에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연인에게 사랑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냅니다. 방탄소년단은 학교 3부작의 마지막 편이었던 상남자에서 전학생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맘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상을 비롯한 헤어 메이크업도 학교 3부작에 비해 상당히 거칠어졌고 대인자에서 꼬여버린 연애에 대한 답답함과 예민함을 가득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플랫폼을 배경으로 방탄은 군무를 추는데요. 플랫폼은 지하철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인자의 역할도 방탄소년단의 학교 3부작 과 청춘 2부작을 연결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벤저미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면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두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뮤비가 시작하면 남준이는 조명을 켜고 메모장에 뭔가를 적습니다. 황금막내 정국이는 낡은 피아노를 치고 있고요. 머리카락이 긴 태영이는 거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정팀장 호석이는 연습실에서 안무를 연습하고요. 윤기는 농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이는 샌드백을 두드리며 복싱 연습을 하고 있고요. 석진이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기는 슈기력하게 바닥에 앉더니 농구공을 굴리고 파괴먼 남준이는 뭔가를 적던 종이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짜증이 나는지 책상도 깡하고 쳐버립니다. 근육돼지 정국이도 피아노를 치다 말고 고함을 지르고요. 지민이도 게터 펀치를 날립니다. 석진이는 라이터를 켜고 카트에 불을 지릅니다. 호석이는 성의 없는 누군가의 문자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미나이베 용기는 힘이 풀려 주저앉고요. 남준이는 자기 팔에 문신을 새깁니다. 정국이는 야구방망이로 피아노를 부숴버리고 지민이는 연속으로 망게터 펀치를 날리더니 괴로워합니다. 호석이는 미친 듯이 안무를 추더니 바닥에 쓰러지고요. 정국이는 망가진 피아노를 넘어뜨리고 야구방망이로 덮붓습니다. CGV 태용이는 과일을 들고 머리카락을 자르고요. 용기는 농구공을 던져 창문을 부숩니다. 지민이는 주먹을 깍치더니 핏살 망게 스크류 펀치를 날리고 샌드백이 망가집니다. 남준이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기진맥진 석진이는 플랫폼에서 괴로워합니다. 대인자에서 나오는 이 장면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학교 3부작의 마지막인 상남자에서 사랑을 다뤘지만 대인자에서는 사랑을 상실해가는 방탄소년단을 다뤘습니다. 청춘 2부작에서 사랑이 등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 관점으로 대인자를 다시 보면 해석이 쉽게 됩니다. 상남자에서 고백했지만 사랑이 실패한 정국이는 낡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요. 정국이의 피아노는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정국이는 연주를 하고 있지만 연인과도 잘 안되고 가까운 관계들도 어긋나기 시작하자 피아노를 부수게 되는데요. 이는 실제로 하영이나에서 윤기와 어긋나는 복선이자 러브 유얼셀프에서 윤기와의 추억을 상기하는 역할로 작용합니다. 농구연습을 하는 윤기는 기본적으로 타인과 관계 맺기를 잘못하는 역할입니다. 상남자에서도 어떻게든 전학생을 데려온 석진이에 비해 윤기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부수는 윤기는 화양이나에서 정국이와 싸우며 거울을 부수는 것에 복선으로 작용하고요. 윤기는 윙스와 윙스의 전인 봄날을 거치며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러브 유얼셀프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계 맺기가 회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안무를 연습하는 호석이는 연인의 성의 없는 문자에 짜증난 것으로 보이지만 어린 시절 엄마에게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러브 유얼셀프까지 안무 연습하는 장면이 연결이 되고요. 러브 유얼셀프 시리즈 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민이는 방탄 세계관에서 주로 짝사랑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짝사랑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대인자의 가사에서도 헷갈리게 하지 말라며 샌드백을 두드리며 복싱 연습을 미친 듯이 합니다. 지민이는 설레었다가 헷갈리는 마음을 샌드백을 치는 걸로 봅니다. 사랑한 사람에게 실연을 당한 태영이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분위기를 바꿉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실을 경험하면 이미지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려는 방어 본능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데요. 태영이도 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자, 상남자에서 큰 그림을 그렸던 남준이 는 방탄 멤버들을 청춘 2부작 화양연화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큰 그림을 다시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아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곧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김으로써 방탄의 세계관을 탄탄하게 설계합니다. 설계가 끝난 남준이는 누군가를 향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리프 능력자인 석진이는 지하철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남준이가 설계하고 인도하는 청춘 2부작의 세계로 가게 되면 방탄 앞에 펼쳐질 비극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트에 불을 지르고 그 세계로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준이가 몸에 문신을 새기고 석진이에게 간절한 표정을 짓자 석진이도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엔딩쯤에 보면 석진이가 불태운 카트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3부작을 마무리한 방탄소년단은 대인자에서 각자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드러내며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청춘 2부작 화양연화의 세계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대인자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